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작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아멘. 지금 이사야는 뭘 보고 있냐면 고로로 끌려가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. 백성으로 여기지도 않아 하고 많이 삐쳐있단 말이야.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는 거야. 두려워하지 마.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. 그럼 뭐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? 그냥 이스라엘에서 잘 살게 해야지. 놔두면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섬기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서 타락하잖아.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야. 그렇지.